2일 날씨가 구리다. 가보자고. 비가 오지게 되는데요. 물 겁나 튀기고 재밌다. 벌써 축축해. 둘째 날 출발. 그래. 센터 거저 먹고 시작하기. 튀겨진 언니 빵. 아, 그냥 빠주네. 안 나와. 끓여줄까? 거저. 나와보쇼. I feel the liquor holding on to my breath, playing back every word that I say. I'm sitting in the dark, reminiscing on the two of us. I didn't think you'd leave, baby, I guess. I was just thinking that wasn't my best. We had everything, it was gone before the summer started. 아침 안 먹고 최대한 뽑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좀 해가 저기 또 좀 좋은데? 그러네. 어때? 와. 머리 완전 자갈치. 해가 저기 가면 해가 보일지도 몰라. 이렇게 해가 보일지도 몰라요. 24kg 정도 탔고 편의점에서 오늘은 아침을 먹겠습니다. 어마어마해. 저녁에는 짜파게티. 나 진짜. 김치 겁나 많아. 한국인이라면 내가 한국에 한국에 문제 줘야 할 건데 언니가 다 먹어 안 되는데. 해비치 호텔입니다. 올해 제주도 처음 왔을 때 여기서 묵었었는데 여기를 또 오다니. 대박. 그날 아침에 여기서 런닝 했었는데 자전거 타고 오네요. 여기 앞에서 그거 찍은 거잖아. 노래. 어떤 노래인지는 여러분 제가 링크로 보여드릴게요. 최선 헤리츠 헤벳 인증 센터. 최선 헤리츠. 또 없어? 없어?
도장이 없어. 태산 해비치에 도장이 분실되어서 사진을 찍고 다시 성산으로 출발합니다.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불지 않아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어요. 평소 한 25쯤? 어제는 진짜 20km 하는 것도 힘든데 체감 한 30인데 막 16 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와, 예쁘다. 아, 엄마가 좋아하는 수국. 엄마가 좋아하는 수국. 어제에 비하면 거의 과속 수준으로 달리고 있고요. 차도 없어서 너무 여유롭고 좋습니다. 저는 셀카를 찍었어요. 날이 좋아졌어. 저기는 날씨가 말이다. 와, 너무 예쁘다. 오른쪽은 정상의 출곡이 있는데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다. 저기 약간 파란색이 보여. 아, 핸드폰. 인천의 출국 인증센터. 뭐라고? 도장만 받았어. 아, 그러면 다행이지. 여긴 도장이 있다 그래도. 어이없네. 표선 해변 저기 도장이 성산 일출봉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 일출봉 도장은 또 없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주도? 와, 이렇게 깨끗하다고? 와, 여기 좋다. 김영 해수욕장 27km. 와, 진짜, 와, 이렇게 깨끗한 거. 깨끗한 거 있죠? In my life feels so vacant. Without you, I'm just moving in between. 보이기 시작한다. No, I'm patient. But I've been out here waiting for someone else to fill the void in me. A harsh reality. And I've heard you're with someone else. Well, I'm here by myself, holding on to what you left. Was it all in my head when you said you loved me? 'Cause no one can love me better than you did. 와, 저기 가네. 길도 좋고 날도 좋다. 우와. 우와. 와, 진짜 예술이야. 맨눈으로 보는 게 더 좋다. 그래? 어.
둘, 셋, 찰칵. 물러. 하나, 둘, 셋, 찰칵. 캡처 안 돼, 나중에. 어. 너무 좋다. 근데 빗방울이 한개씩 떨어진다. 와, 특수 사운드 아니야? 와, 시원해. 우후. 왜 갑자기 온도 에어컨 누가 눌렀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 신기해. 습한 게 없어졌지? 갑자기 되게 시원해. 내가 그렇게 니 만든 동안 여기 날씨가 좋았나 봐. 그러니까 말이다. 됐습니다. 와, 이렇게 파란 하늘을 만나다니 감사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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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은 조금 불지만 괜찮다. 여기서 언니와 노래를 찍었는데 여기가 그거야. 모든 날 모든 순간. 아, 그래? 바람 겁나 불었던 곳. 바람이 갑자기 많이 부는 지역에 와가지고 힘들네. 잘 나와. 병 떨어진 사람. 좀 배고프지? 밥 먹자, 차려주자. 예스. 잘 되지? 이제 함덕 서우봉, 서우봉 해변 9km만 더 가고 용두암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니?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숙소. 조금만 더 가면 숙소. 그러니까 약 34, 50km. 40km 타면 돼. 40km 타면 돼. 현재 12시 36분인데 어제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 너무 왔는데 엄청난 속도로 왔어. 한적한 곳이 나왔습니다. 배고픕니다. 점심 메뉴는 햄버거. 오늘 5시 안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국이다! 삐그덕 소리 나기 시작한 수명을 다한 자전거를 타고 너무 추해서 버거에 왔습니다. 경치 좋고 점심은 수제 버거. Yes, Daddy. Yes, Daddy. 여기도 예쁘다. 자, 다시 가봅시다. Let's go. 와, 멋있다. 아니, 달리는데 트림이 막 나와. 아, 야, 잘 찍혔어요? 이제. 아, 야, 저기 바다 한번 빠질래? 아, 시원하겠다, 씨. 빵! 25km. 용두암까지 25km. 그 다음에 용두암에서 숙소까지 한 5km. 그러니까 30km. 도전 찍고 나서는 길이 되게 좁고 해변이랑 사람들이 많아서 조심히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더워서 그림은 잘 나와. 야, 배경이 다 있어. So, I'm in love with you. 놀았어. 내리막인데 바람 불어서 안 나간다. 아이고야. 오, 바퀴가 또 흔들려. 역시 가을 때가 제일 힘든 법인가 봐요. 저번에 왔을 때 많이 봤었는데 진짜 많이 봤는데 봐봐 여기 맞냐? 이렇게 안 나오냐? 그렇게 만드니까
거의 다 왔네 진짜. 다 왔다니까? 커피 말고 에이드. 그만 에이드 하자. 어때? 안 먹었는데 어때? 살 것 같아? 마지막 10km. 마지막. 마지막. 가자 가자. 파이팅이다.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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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카페 들렸다가 5km. 용두암 씨. 왔어 왔어. 30km 전부터 다 왔다고. 그리고 다들 느려졌어. 그래도 좀 밟아봐. 아니 너 말이야. 아니 내가 너 찍어주려고. 괜찮아. 아니야. 항상 마지막엔 구름막이 와는 거야. 아이씨. 힘 다 빠졌어. 아, 길은 좋네 여기. 사이전. 여기. 어. 여기 시원해서 좋다. 와 좋다 여기 되게. 여기 맞겠지? 어 맞아. 이거 화살표 이거야. 오케이. 다운이. 5.8km 나왔어. 5.8 내내 다운이면 좋겠다. 왜 아까 네이버에서 너 할 때 4km라고 하지 않았냐? 내 말이 네이버 잘못 알려줘. 어이없네. 우와, 와. 우예. 와, 이거 멋다. 와, 뭐야? 와, 와, 쩔어. 와, 구름 봐. 아, 레모네이드 한 잔 더 먹고 싶다. 잘못 가서 다시 올라오는 사람. 고물상 아저씨. 아싸 비행기 커. 내 띄워줄게. 어이없네. 와. 오, 흔들려 흔들려. 아, 40m. 40m. 역수함 마지막. 어디요? 여기 있다. 왼쪽 왼 여기 아니야? 파란 거 있는데? 여기 맞지? 어 여기 위에 있나 봐. 아 뭐 이런 데 만들어놨어. 나를 찍어줘. 간다 김은진. 아니 왜 이런 데 숨겨놓은 거야? 바보. 아, 바보인가 봐. 괜찮아, 내 걸로 하면 되지. 마지막 도장. 색깔이 다르네. 포항. 예. 하나도 안 부셨대. 포항씨. 예스.
his body. 여기야? 내 도장. 아,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인증이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시면 장단 등록을 첫주 일에 진행을 해야 돼서 개인적 계획을 좀 하는 정도 작성해서 부탁드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장 찍는데 옆에 왼쪽으로 오시면은 이거 여기서 이거 받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혹시 부스에 도장이 없다면 인증 사진만 찍고 여기 오시면 찍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다 찍었고 제주 한 장 찍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5km 다 가야 숙소여가지고 짜는데. 안녕하세요. 우리의 완주를 축하해주는 불 햇빛 마지막이라 진짜 도착 완료. 짠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짠. 먹으러. 나도 탔다. 이렇게 1박 2일 제주도 환상 종주는 무사히 마쳤습니다. 갈 땐 짐 옮기느라 두 번은 못 오겠다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또 오고 싶은 제주 라이딩이었어요. 함께해주신 아버지와 영혼, 영이 감사드리며 다음엔 우리 속초 라이딩 가야겠죠? 아, 그리고 다음날에 저 빼고 이 세 분은 한라산 등반을 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대단해. 그럼 안녕!